고군산 군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편이 없어 비밀의 섬이 된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주민 300여 명이 사는 비안도인데 끊긴 뱃길이 17년 만에 다시 열릴 거라고 합니다. 조수영 기자가 비안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.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은 섬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 비안도입니다. 새만금 사업으로 육지화된 가력도에서 4.5km, 배로 10분 거리지만 비안도 주민들에게 묻힌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. 국내 섬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배편이 없기 때문입니다. 사선을 이용해서 목숨을 걸고 어쨌든 급한 일이 나서거나 뭔 저기로 육지를 한번 올려면은 그 사선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.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고기잡이 배입니다.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이 5m 길이의 작은 배에 몸을 맡기고 일렁이는 파도 위에서 아찔한 항해를 이어왔습니다. 최근 국민권익위가 나서면서 비안도와 가력도를 오가는 뱃길이 열리게 됐습니다. 그동안 수차례 이 지역을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이해와 설득 과정 또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번 조정이 성사되어 되었습니다. 과거 새만금 사업으로 부안 어민들은 가력항으로 터전을 옮겼고 비안도 주민들은 부안 어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선착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좁은 가력 선착장 탓에 10수년째 어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이번 권익위 조정으로 해묵은 갈등이 봉합된 겁니다. 동생 같은 형제 같은 그런 부안 국민들이었는데 그동안에 한 10여 년간 갈등이 심했댔는데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시군 갈등에 행정력 부재까지 겹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비안도에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여객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.